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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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호스트 이효진입니다. 쇼스트 전환합니다. 네, 정말로 제가 계속 하게 되네요. 아, 진짜 배정. 배정. 아니, 제가 약간 농담 반, 진담 반으로, 아, 이건 제가 이제 바리스타니까, 저한테 이제 다 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했는데, 정말로 리얼로 그 방송을 보셨는지, 이 방송 할 때마다 이제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와, 근데 누구라도 커피향 커피 하면은 연관 검색으로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? 저는 효준 씨 맞아요. 부러운데요. 아, 그런가요? 근데 또 저희 바리스타가 저뿐만 아니라 채빈 씨도 있거든요, 사실. 아, 정말요? 채빈 씨도 저랑 같이 바리스타거든요. 근데 저한테 다 이렇게 몰아주시는 거 보면 채빈 씨는 또 발랄하니까 또 해야 될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잘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어울려요. 또 아, 커피랑 고맙습니다. 한번 노려봐요. 네, 커피 쪽. 노려보겠습니다. 커피 쪽을 진짜 오면 제가 하면 뭐 즐겁기도 하죠. 근데 단점이 잘 있어요. 어울려요. 단점이 있는데 너무 너무 진지해져요. 왜냐면 전문 그러니까 분야라서 그래서 그래요. 좀 제가 맞아요. 이번에는 네, 커피만 그냥 맛있게 타고 좀 재밌게 해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근데 밸런스가 맞아요. 밸런스 저는 또 맞나요? 커피 잘 몰라요. 아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효준 씨랑 배정된 거 캠핑 카페 딱그 파트너 보고 와난 살았다. 아, 난잘 모르는데 배우는 마음으로 가서 듣고 정말 효준 씨랑 저희가 그때 그 아, 기계로도 맞아요. 기억나요. 한번 같이 그래서 했는데 제가 우유하는 거 보여드렸죠. 우유 거품 내는 네 거. 그때도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배우고 또 맛있는 커피 한잔 바리스타 미남 네네. 바리스타한테 대접받는다는 기분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방송이 이 진짜 캠핑 카페가 아닌가 싶어요. 맞습니다. 제가,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숍에서 드시거나 한 것보다 커피숍에서 뭐 어느 곳에서 어떤 커피를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방송을 보시면 그냥 똑같이 따라하거나 그런 사용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이 지금 즐겨 드시는 커피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드실 수가 있다는 그것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 와우.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여러분이 기존에서 이제 사 드시는 거에는 뭐 별다방이나 뭐 이렇게 티 브랜드나 뭐 콩다방이나 이렇게 결국 여러분은 그 선택권 내에서 선택지 내에서 아 나는 그래도 여기가 잘 맞더라 해서 가시는 거잖아요. 근데 맞아요. 사실 그곳에서는 그이 커피를 하나지만 한 가지만 쓰죠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커피 이제 별다방에는 약간 그 커피 원두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 별다방에서 드실 때는 약간 카페 라떼나 바닐라처럼 이제 시럽이 첨가됐을 때그 균형이, 조화가 잘 어울리는 밸런스가 게, 이제 별다방이고, 아메리카노만 드신다면 사실 별다방은 좀 씁니다.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곳곳마다, 그 커피숍마다 쓰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입맛을 어찌 보면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. 자기 입맛을. 그쵸. 그러니까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커피 맛보다는 그 분위기나 인테리어나 브랜드를 사러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그 그렇죠. 선호하는 커피숍 같은 경우는요.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요? 내 입맛을 찾게 되더라고요. 이제 그게 중요해요. 국민 기호 식품이 되어 버렸잖아요. 커피가.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인테리어나 분위기보다는요. 얼마나 내 입맛에 맞고 그리고 누구와 누가 먹는지. 먹는지 그래서 그걸 제가 항상, 보게 맞아. 제가 되더라고요. 드리는 말씀이, 박혜영님 또, 무궁화 식구가 또 반갑습니다. 와주셨네요. 아, 와. 7시니까 일 끝나셨을라나? 안녕하세요. 회원님은 제가 효준 쇼스트 아, 저번에 때문에. 들어왔다고, 맞죠? 제가 전화하는 쇼스트 봤는데, 그 방송 보다가, 박혜영님 저 맞아요. 없을 때 들어오셨더라고요. 그래서, 네. 효준 씨 덕분에 알게 된 유저님이신데,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나 또. 오늘도 식구가 감사합니다. 진짜 그 전하나 쇼스트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네. 사실 커피는요 여러분 지금 좀 먹다가 나는 한 5년 있다가 커피 안 먹을 것 같아 그런 분 없잖아요. 그럼요. 지금 드시는 분은 평생 커피를 드실 텐데 여러분 이제 평생 드시는 동안 아 나한테 맞는 커피는 어느 지방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아 모르는 사람. 나는 그냥 어디가 나으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사 먹어야겠다. 그렇게 드신다면은 좀 억울하지 않나요? 나는 정말로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평생 그쵸. 모른 채 그냥 별다방과 함께 아니면 콩다방과 함께 티 브랜드와 함께 그냥 그 브랜드